すいません。は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皆様こんにちは。私は韓国のアクターパクヒョンミンです。今日は同居のリナさんからのプレゼントを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リナ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여러분반갑습니다 약간대단한꽁트를한번해봤어요 여러분오늘은요정말감사하게도도쿄에서아제가있는여기연남동까지리나님께서서포트를보내주셨어요제가사실일본에서보내신다고했을때되게오래걸릴줄알았거든요근데생각보다금방와서놀랬고두번째는박스가생각보다커서정말놀랬습니다그선물지금바로가져올게요짠와진짜크죠진짜크죠이게안하나죠자여러분이제오늘은이선물을이선물을언박싱하는영상이될것같습니다아정말감사해요요즘들어서많은분들이서포트를보내주시는데저버리는거하나없이정말너무감사하게잘먹고잘쓰고간직하고있습니다아여러분정말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한번어떤것들이있는지열어볼게요저도너무궁금해서못참겠어요와와진짜커와진짜꼼꼼하게포장해서보내주셨어요와뭐가많아요와진짜많다제가핸드폰으로찍어서한번보여드릴게요여러분보이시나요가늠이안되시죠지금하나하나열어보면서한번같이뜯어볼게요와일단엄청난전단지와뽁뽁이로아난이런게더감동적이야실제로보내주신물건도너무감사하지만이렇게일일이포장해주시는정성이너무감사합니다뭐가많다진짜우와뭐야이거뭐예요진짜많아우와뭐죠이거뭐죠와그리고너무감동인게이렇게일일이편지까지써주는데 감사합니다진짜감사합니다와정말나좀감동안주다시마라고적혀있고요맥주먹을때살안찌고좋아요근데제가제일좋아하는브랜드가없어서이거라도샀어요라면에몇개넣어드시면오작살작살핵맞나요안주로도라면에도잡숴봐요오늘저녁먹방때이거라면넣어서먹습니다아너무감동적이야어떡하죠저진짜열심히살겠어요이건일단다시마고요맥주먹을때먹어도되는다시마라고하셨고그리고이거는뭐야도라에몽엄청귀엽죠물티슈많이쓰시는사람에게선물하기좋아요800매정도로피카츄슈퍼마리오등돈키호테몰에팔아요원버튼이라편리해요대신80매밖에안들어가요아80매가아니고800엔 죄송합니다가격은800엔이고80매정도들어가는물티슈박스라고합니다너무귀엽죠제가쓸거예요 놓아주지않아아너무많아 이거어디가죠자여러분이거는뭐죠컵라면피카츄컵라면피카츄컵라면여기설명도해주셨어요한정판이라고해놓고거의무기한인듯한피카츄라면피카츄건더기가둥둥떠있을귀엽고많나요선물용으로굿굿감사합니다리너님일단컵라면들이이렇게있고요그리고너무유명하고만원도안하면서가격대비좋은선크림이에요피부를가진여자라면일본가서안사본사람은없지않을까요 UV 선크림저진짜필요한건데감사합니다여러분이제좀내려놓고볼까요자다시재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와뭐가이렇게많아자두번째뭐가이거되게많다과자인가봐요그야채맛과자같은그런건가봐요네야채맛과자같은거같고빛이조금이거는되게많아서맥주안주로도좋을것같죠자그리고이어서어이건뭐지이게한애친구들같은데이거는뭐라고적혀있냐면목캔디오리지널과다른맛도보내요아제가목을많이쓰니까이것도보내주셨나봐요감사합니다이거는제가다이따가일일이정리를해서보관할겁니다그리고파이노미그냥제가좋아하는과자근데롯데거라한국에도있는지는모르겠네요다람쥐가그려져있는귀여운과자인데이거한국에서저못봤어요이거약간패스츄리같은거에초코들어있는건가맛있겠다전자레인지에데워먹으면기가막히겠네요오뭐야
이거는 엄청 맛있겠는데? 식감이 부드러운 과자 치즈 맛이네요. 치즈 모찌 전 안 먹어봐서 제가 먹어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뭔가 캔디 종류 같아. 요거 먹으면 2시간 뒤에 몸에서 장미향이 난다는? 진짜요? 후아링카 장미 캔디예요. 최화정 배우가 방송에서 소개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효과 모르겠고 맛은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먹어봐야겠다. 장미향이 나는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나. 짜란 골든 커리. 맛있다고 소문난 카레. 근데 저도 안 먹었어요. 직접 잡숴보세요 배우님.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약간 색깔이 매운 맛인가? 읽을 수가 없네. 일본어 다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양파를 정말 그 많이 넣고 끓여야 진짜 맛있어요. 자 다음. 다리나 발 아플 때 많이 걸었을 때 자기 전에 붙여서 사용하면 아침에 굿. 이거 아시죠? 이거 항상 일본 가면 많이 사오시는 그 휴족 타임 같은 발파스. 그쵸? 아직 반도 못 갔다고요. 웃긴다. 자 다음 거. 이거 진짜 휴족 타임이다. 일본 발바닥 패치라고 종류도 많고 한데 효과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안 쓴 거보단 좋았어요. 검게 변한 패치를 보면 묘하게 쾌감도 들고요. 이것도 약간 시원한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건데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 오늘 밤에 이거 붙이고 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뭔가 뭐가 나올지 기대되는 그런 게 또 있네요. 배우님 혹시 다이어트 하실까? 칼로리 커팅제도 보내요. 일본에 엄청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추천하라면 이거고요. 하루에 한 번만 식전 30분 전 4알 탄수화물 당 등을 커팅. 아울러 기초 대사량도 같이 높여주는 거라 감사해요.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많이 먹잖아요. 이건데 혹시나 일본 가서 사실 분들 이거 참고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대요. 미란님 추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맛나 보이는 캔디형 밀크맛이래요. 이거 엄청 왠지 일단 포장지부터 굉장히 밀키밀키하죠? 감사합니다. 뒤에 소도 있어요. 소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진한 우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알지? 와사비 과자. 여기 리나님도 그냥 이렇게 써주셨어요. 와사비 과자예요. 이것도 맥주랑 기가 막히죠. 아사히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건 리나님이 보내주신 편지 같은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약품 같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친구. 알약으로 나온 오타이산인데 기름진 거 많이 먹었다거나 과식했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 맨날 기름진 거 먹는데 과식하고. 아 감사합니다. 근육통에 바르는 액체 파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파스 붙이기 애매한 곳에 사용하기 좋아요. 시원시원. 저 안 그래도 진짜 파스랑 이런 약품들을 좀 샀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필요한 걸 이렇게 바로바로 아시죠? 자 이거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샤론 명암파스 액체용인데 지속력이 파스보다 더 좋아요. 요거 은근 많이 모르더라고요. 저도 샤론파스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물파스같이 생겼어요. 약간 버물리 같은 친구 물파스처럼 생겼는데 이게 아픈데 바르는 근육통 같은데 바르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잘 쓸게요. 저 요즘에 근육통 달고 살아서. 나 이거 알아. 캬베츠 그건데 이게 한국에도 팔지만 일본이 더 싸요. 주의점은 이것을 영양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위장약이에요. 과복용 주의용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거 그 양배추 그거 환 그거 맞죠? 이거 그러면 뭔가 자극적인 거 먹기 전이나 위 아플 때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얘는 안 되다. 아 이거 알아. 눈 따뜻하게 해줘서 잠 잘 오게 하는 숙면 패드 같은 거 같은데 한국에도 팔지만 이것도 한국에도 팔지만 이것도 유명한 레구리즘 수면안대 새로 나온 아이로다가 담았습니다. 일본이 싸요. 신상이네요. 감사합니다. 과자다. 키캣을 진짜 많이 넣으셨다. 키캣 중에서 하이 퀄리티라서 더 비싸요. 와 진짜요? 이거 뭔가 예술적으로 생겼어. 여러분 보통 생각하시는 키캣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친구는 뭔가 보라색이고 자색 고구마다. 얘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보시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건 와인이랑 먹어야 돼요. 네, 와인이랑 초콜릿. 와 이건 산딸기야. 라즈베리 같은. 아 배고프다. 먹는 거 자꾸 보니까. 이거는 마차 녹차 맛 키캣이고요. 얘는 하이브리드예요. 녹차랑 산딸기 라즈베리가 같이 들어간 키캣. 얘는 뭐지? 얘는 쌀뭐 이런 건가.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건 초코인가 보다. 그냥 초코 키캣. 이 친구는 굉장히 곱게 한 마차 프리미엄 마차인가?
키캣 형제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귀여운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슬슬. 자, 순하고 잘 들어요. 무항생제, 무스테로이드, 목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감사합니다. 노래 더 열심히 할게요. 배우님의 목은 소중하니까요. 주성분 포라네키산이 750g, 미리그램 6정 정도 섭취 가능한데 이게 소염도 하지만 멜라닌 색소에도 좋아요. 트란시노 주성분 흰머리에도 좋겠네요. 여러분 이거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물 윽! 이건 제가 넘넘 좋아해 최애하는 오로나민 H품이에요. 무항생제 무스트레이드로 매일 발라도 안전하고요. 상처나거나 가려운 피부, 습진 무좀까지 전반적으로 사용 가능해요. 저만 알고 싶은 것은 중요한 약속 전에 얼굴에 바르면 다음날 트러블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무겁다. 오로나민 H 크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 전날 무조건 바를게요. 어? 얘도 뭔가 약 같은데? 얘는 설명이 따로... 아, 얘 오로나민 H 얘는 스틱형인가 봐요. 스틱형. 그리고 이 친구는 요거 엄청 싸요. 80엔 1000원도 안 하면서 일본 여행 선물로 막 뿌리기 좋아요.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립밤입니다. 맨솔에담 맨솔에담 립스틱 같은 화한 시원한 맛이 나는 립스틱 그 립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낵 종류가 이제 막 나오죠. 어른들이 좋아하는 인절미 과자 식감이 부드러워요. 우리나라 인절미 과자는 뭔가 파삭파삭한데 얘는 좀 다른가 봐요. 그리고 이어서 네, 두 번째 코로로 젤리 맞나요 맞나? 이거 먹어본 것 같아 옛날에. 겉에는 초코인데 이제 씹으면 안에 젤리 같은 그런 새콤달콤한 애들이 있는 얘는 망고 젤리, 얘는 청포도 젤리, 얘는 그냥 포도 젤리, 피치,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젤리. 아, 그리고 이거 곤약 젤리. 맞죠? 곤약 젤리. 이거, 와, 동전파스. 너무 유명한 로이히츠보코 동전파스예요. 일본 약이 좋은 것은 마루타의 인체 실험의 결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약. 이거 잘 쓸게요. 진짜 몸에 부황 뜬 것처럼 덕지덕지 붙일 거예요. 자, 유명한 소화제 오타이산 퍼먹는 거는 1인 한 스푼씩 3회까지 과식했을 때 먹는 소화제인가봐요. 짜잔, 감사합니다. 저 얼마 전에 체했잖아요. 이거 필요했네. 진짜 깔걸. 넘넘 유명한 명암파스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이즈로 드려요. 명암파스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모난 그냥 얇은 파스인가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파도 내 지원군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막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선물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약 이름이 가스피탄이에요. 속 부글부글 가스찬 듯한 불편함이 있을 때 사용하세요. 아니 잡소요. 저는 무청 스르는 아이입니다. 1회 1정씩 하루 3번까지 씹어먹거나 물로. 와 이거 진짜 좋다.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증상 때문에 약을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화제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 좋아요. 아 이거는 어디 나갈 때 챙겨가야겠다. 비상약처럼. 감사합니다. 짜잔.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뜬뜬뜬뜬뜬 제일 큰 아이죠. 도라에몽 같은 친구가 그려지는데 우마이봉입니다. 여러가지 맛보시라고. 우마이봉이 뭐예요? 과자인가? 과자 가마가 아 이만큼 엄청 큰 과자인가봐요. 뭔가 느껴져. 바나나킥 같은 식감일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먹던 그 긴 과자 이렇게 아 이렇게 뭔가 파삭파삭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전부 이렇게 언박싱 같이 해봤고요. 정말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그 선물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도쿄에서 신경 쓰셔서 이렇게 일일이 편지 써주시고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뭔가 감동적이고 설레고 행복했던 선물 개봉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리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 꼭 제가 소중히 간직하면서 잘 사용하고 또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조금씩 나누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항상 같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혹은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최고야.